두부 오늘 헌혈하러 갈 거야. 두부가 헌혈해서 친구들한테 피 나눠주자. 그럼 친구들이 두부처럼 조금 더 신나게 뛰어놀 수 있어. 두부. 두부 혈액형이 맞을라나 모르겠다. 두부는 자기가 헌혈하러 왔다는 걸 알까? 혈액형은 1.10입니다. 1.10이고요. 그 다음에 뭐 화상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염병 이런 것들은 다 암상이고 관련한 뭐 기능품은 아마 따로 관련한 것일 겁니다. 1.10형이니까요. 다행이네, 맞았어. 금방 나온다. 내가 여기 있어서 묶겠어. 신났어. 두부 왜 이렇게 신이 났어? 안 돼, 김치 덜러. 아이고 예뻐. 네. 순이에요. 12살이에요. 아이고. 지금 아파. 너무 신이 났어. 두부. 가지고 싸운다. 김치 빼놓자. 안 돼. 뭐 하는 거야?
두부 어지러워 지금? 아니 지금 그런 건 아닌데 어리둥 응. 어디다 여기다 간 거죠? 요 위에만 안 믿어서 안 보일 거 같아요. 아 그래요? 원래 여기는 최대한 안 믿어야 하죠. 엄마의 마음으로 두부야 이모 봐봐. 엄마 웃으세요? 엄마 안정할 수 있어? 아니 두부 앉으세요. 앉아? 근데 지금 아 지금 몰라. 두부야 이모 봐봐. 어 지금 발이 휘청거려. 아이고 약간 앉아있게 해주세요. 두부 좀 쉬어? 쉬었다가? 두부 쉬었다가 고생했네. 아 잘했어 우리 애기. 아 제가 그렇게 심으룩해. 아직 정신이 없어가지고. 아직 정신이 없어. 두부 여기 봐봐. 쉬는 게 나. 이쪽으로 들어갔으면 두부야. 두부야 순이래 순이 이름이. 괜찮아? 순이 누나 도와주러 온 거야. 어 괜찮아 누나 있어? 어. 순이 누나야 순이 누나. 조금 쉬었다 가야겠다. 많이 쉬게 하세요. 좀 이따가. 어, 그냥 엎드려 쉬켜도 돼. 좀 쉬어, 쉬어. 쉬어. 좀 쉬어. 쉬어. 일어나지 말고. 어. 일로 와, 일로 와. 여기서 쉬어. 좀 앉아. 여기서 좀 이따 가자. 앉아. 앉아. 두부 앉아서 쉬어. 너 아는 사람 없다. 두부 앉아. 얼른 앉아. 앉아. 정신이 없어 지금. 이 정도 사이즈면 400g쯤은 부담하잖아. 400cc 아니야? 400g이면 큰일 나. 정신이 없어. 누구야? 이 정도면 너무 씩씩하다. 건강한 애들이 진정이 좀 안 된대. 아 그래? 너무 활달한 애들이 아유 좀 힘들다. 해도 돼. 맛있어? 다 먹었어, 두부? 다 먹은 것 같은데?